더운 여름에는 본인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위에 약한 반려동물에게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름철 반려견 관리법을 애써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인타운은 낮 기온이 80도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가주 곳곳에는 100도 이상을 기록하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여름에는 사람 건강 관리도 필수지만 애완동물들도 신경 써줘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처럼 땀샘으로 열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이 괴롭습니다. So we are expecting very hot weather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in the Los Angeles area. People are preparing for themselves, but it'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your pet can suffer from heat stroke as well. So what we recommend is that you always provide fresh water for your pets. If your pets are going to be outdoors, make sure that they have a shaded area and access to water. 특히 강아지는 평균 체온이 화씨 101도에서 102.5도로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바깥 기온이 높으면 열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몸집이 작은 강아지일수록 체온이 더 높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파사데나 휴메인 소사이티 측은 애완견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칫하면 강아지, 고양이 발바닥이 데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애완견과 나가기 전 도로가 너무 뜨거운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애완견의 호흡이 약하고 빨라지거나 거품을 물고 구토나 설사까지 하면 열사병에 걸린 확률이 높아 몸을 적셔주는 등 체온을 내려줘야 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수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If it seems like they're having trouble breathing or catching their breath, if they seem extra lethargic, those are all symptoms of heat stroke in pets and you want to get them to a veterinarian immediately. 한편 파세데나 휴메인 소사이티 측은 여름철 차량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의 두세 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잠시라도 애완견을 차 안에 혼자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입니다.